지난해 중고차 거래 규모가 378만 대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3년부터 4년 연속 신기록이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신차 등록 183만 대의 두 배를 넘어서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고차 거래와 신차 판매 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 현대글로비스, 롯데렌탈 등 대기업이 중고차 경매 사업에 진출하면서 거래 투명성이 높아진 덕에 중고차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참여로 시장 확대. 2000년 중고차 거래는 171만 대, 신차 등록은 145만 대로 차이가 30만 대도 나지 않았다. 연간 중고차 거래가 신차의 3에서 4배에 이르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면 중고차 시장은 작아도 한참 작았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영세 매매상이 거래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대표적 레몬 마켓인데다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상을 믿지 못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은 2001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가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는 2001년 2월 경기 분당 경매장을 개장했고 2008년 안산 시화 경매장, 2012년 경남 양산 경매장을 차례로 열었다. 시장이 커지자 다른 대기업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엔카는 2011년 3월 경기 오산에 엔카 옥션 경매장을 열었다. 롯데렌탈은 2014년 3월 단일 경매장으로는 최대인 하루 1,500대 거래 규모의 안산 경매장을 개장했다. AJ셀카는 2014년 8월 서울자동차 경매장을 인수해 AJ셀카 옥션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 경매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연간 중고차 거래 건수는 2009년 202만 대에서 지난해 378만 대로 7년 만에 87.1%다. 그런데 대기업 등이 중개하는 업자 매매는 107만 대에서 232만 대로 116.8%가했다. 현대글로비스 오토옥션, 롯데렌탈 오토옥션, AJ셀카 옥션, SKN카 옥션 등 전국 4대 중고차 경매장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경매장을 통해 거래된 중고차는 총 19만 천여 대로 2015년보다 3.8% 낮다. 전체 업자 매매에서 중고차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 유통 분담률은 2011년 5월 7일, 서 2014년 6월 9일, 2015년 8월 1일, 지난해 8.2%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현대글로비스 업계 최초 80만 대 돌파 대기업 가운데 중고차 경매 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중고차 경매 누적 대수 80만 562대를 기록해 업 2001년 2월 첫 경매를 시작한 이후 15년 10개월 만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지난해 연간 경매량은 8만 5,229대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일반적인 중고차 업자 매매는 매도자가 중고차 매매상에 차를 넘기고 매매상이 구매 희망자를 연결해 성사된다. 경매는 이 가운데 매도자와 매매상 사이 단계에 추가된다. 매도자가 경매 업체의 차량을 출품하면 중고차 매매상이 경매에 참여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사들인 다음 최종 매수자에게 파는 구조다. 경매 업체는 확보한 중고차를 경매에 출품하기 전에 엔진 상태부터 내장 부품까지 40여 개 항목을 점검해 품질 검사서를 첨부한다. 한 부분은 수리해 상품성을 높이기도 한다. 최고가를 제시한 매매상이 차량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장에 출품한 매도자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경매의 장점으로 꼽힌다. 매수자는 경매 업체가 차량을 점검해 작성한 품질 검사서를 확인하고 살 수 있어 신뢰성이 높아진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